여러분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에 나오는 아이언 스파이더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두 제품을 하는 이유는요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여기 먼저 보실 것은 인피니티 워에 나오는 아이언 스파이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엔드게임에 나오는 아이언 스파이더. 두 개 그냥 딱 봤을 때 차이점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바로 헤드입니다. 헤드가 똑같이 껴져 있는 거 말고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홈홀랜드의 헤드가 있고 하나는 인스턴트 킬 헤드가 하나 더 들어있고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역시 엔드게임이라서 나노 건틀렛이 들어있죠. 뭐가 다른지는 눈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건 없고요, 꺼내서 봐야지 알 것 같은데, 일단 박스 아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둘 다 아이언 스파이더의 포징을 잡은 모습이죠. 뒤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한 포징과 함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 헤드 세 개인데 이런 헤드가 들어 있다. 예, 헤드 세 개인데 이렇게 되어 있다. 예, 와일도 들어 있고요. 이제 나노 건틀렛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게 돼도 네, 역시 피규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로고들로 되어 있고요. 밑에 쪽엔 보나마나 여러 가지 설명과 고객센터 이런 거 내용들 담겨져 있고요. 자, 한번 박스 열어서 패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용물 패키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인피니티 워, 이쪽이 엔드게임이에요. 자,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헤드가 이렇게 3개 되어 있고요. 나노 건틀렛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그리고 뒤쪽에 뭔가 가려져 있는데 전용 스탠드와 거미줄 파츠가 들어 있습니다. 왈도는 제가 볼 때는 뭐 다를 게 없어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자석 손이랑 자석 발 되어 있는 거 있고요. 기본적인 손이 배치만 다르고 네,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소체도 그냥 눈에 쓱 보기에 크게 다를 거 없는데, 아무리 두 개를 내줘가지고 약간 빈정 상하면서 사긴 했는데, 뭐 일단 다르긴 하니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제품을 같이 세워놔봤습니다. 여러분 딱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확 티가 나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실물로 보면 티가 확 납니다. 진짜로 이 화면으로 보기에는 뭐 엄청난 티는 안 나네요. 차이가 생각보다. 아무튼 그런데 뭐 디테일한 면들이 조금씩은 다른 게 없어요. 네, 그냥 도색이 다릅니다. 도형도 똑같고 관절도 똑같고 그냥 다 똑같아요. 근데 도색이 다를 뿐이라는 거 한번 돌려볼게요. 네, 이렇게 한 바퀴 돌려봤는데요 정말 똑같이 생겼죠? 어벤져스 엔드게임 쪽이 훨씬 더 메탈릭하게 도색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거 말고는 정말 다 똑같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헤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이쪽이 이제 엔드게임 쪽이고 여기가 인피니티 워인데, 네, 눈에 도색을 다르게 해줬어요. 네, 눈에 이렇게 라이트업이 되는 게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쪽 눈이죠. 네, 스파이더맨스러운 눈이니까요. 엔드게임 쪽이 메탈릭 느낌이 더 강하다 보니까 색감은 조금 더 좋아요. 인피니티 워 쪽은 조금 흐리는 느낌이고 여기 굉장히 콘트라스트가 높게 느껴지는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깨 쪽 보시게 되더라도 아주 동일하죠. 여기 이제 아크리액터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거든요. 요거 색깔도 조금 달라요. 엔드게임 쪽이 좀 더 진합니다. 배쪽 보시게 되면 티가 확 나는 게 이쪽은 목선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 목선이 안 들어갔네. 아, 내 거만 안 들어갔나? 요 가슴팍 쪽은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배 쪽에는 이게 인피니티 워가 목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체감이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 드네요. 팔 쪽도 이쪽이 이제 메탈릭이다 보니까 인피니티 워 쪽보다는 엔드게임 쪽이 좀 더 진해 보입니다. 자, 다른 도색도 마찬가지고요. 등쪽 볼까요? 등 쪽도 마찬가지죠. 이쪽이 훨씬 더 진해 보이네요. 하지만 뭐 조형 자체는 똑같습니다. 자, 밑에 허리 쪽과 엉덩이 쪽 내려오는 부분 다 똑같고요. 슈트의 몰드도 역시 동일합니다. 이쪽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이거 잘못 껴놨네. 뭔가 아, 이 차이가 있구나 했는데 제가 이걸 잘못 껴놨어요, 팔을. 지금 교체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따가 뭐 포징하면서 교체할게요. 이렇게 몰드, 관절 똑같고 디테일도 똑같이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발쪽도 보게 되면 똑같고요. 발바닥, 어우, 발바닥도 완전 똑같습니다. 가동은요, 보시게 되면 가동은 똑같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 가동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고요. 낙지까지는 아니에요. 네, 낙지까지는 아닌데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럽게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요, 이게 어디가 앞인지 애매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울 때 있습니다. 울 때 여기 앞쪽으로 나오게 포지션 잡아주시면 되고요. 어깨 쪽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조인트가 되어 있어서 가동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됩니다.
3두 쪽과 2두 쪽에 절개되어 있어서 잘 움직이고요. 네, 여기도 이중관절, 팔꿈치 이중관절이라 잘 움직이죠. 손목도 역시 잘 움직이고 돌아가는데 팔의 이 파츠 때문에 조금 가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위쪽은 잘 안 올라가요. 명치 쪽 보시게 되면 잘 움직입니다. 이 가동폭이 사실 좁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절대 좁지 않네요. 아주 잘 움직입니다. 돌아가는 것도 잘 돌아가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렇게 꺾었을 때의 쉐입 자연스럽습니다. 아, 밑에 쪽 팬티 쪽 봐도 예, 여기도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고관절 연장 되고요. 안쪽에 1차 관절 있고 겉에 쪽에 또 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동의 폭이 생각보다 잘 돌아갑니다. 앞으로는 이 정도, 뒤로는 엉덩이 때문에 많이 안 되고요. 옆으로는 뭐 거의 90도에 가깝게 올라갑니다. 자, 이쪽 무릎 쪽도 이중관절이라 쫙쫙 접히죠? 좋습니다. 밑에 쪽에 다른 건 없고요. 발목 쪽에 조인트 되어 있어가지고요. 잘 움직이고 발꿈치도 잘 꺾입니다. 가동성 자체는 둘 다 똑같기 때문에 파츠를 좀 갈아 껴가면서 포징 한번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피터 파커야? 네, 두 명의 스파이더맨 이렇게 포징을 한번 똑같이 잡아봤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못하겠고요.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와, 이렇게 해놔도 굉장히 멋있네요. 아, 저는 똑같은 게 두 개라 약간 좀 짜증났었거든요. 아, 얘네 왜 이래 그랬는데 뭐 또 이렇게 또 전시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가동성도 괜찮고 조형과 도색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포징을 지어놔도 꽤나 만족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꽤나 괜찮네요. 자, 왈도를 달아보려고 하는데요. 왈도 뭐 비교하고 싶었는데 뭐 비교고 자시고가 필요 없습니다.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다 똑같고요. 근데 재밌는 게 요거 이슈가 있었어요. 볼조인트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게 자꾸 크랙이 돼가지고 깨지고 뭐 부러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지금 이걸 바꿔줬어요. 예, 색감이 그래서 이쪽은 도색이 금색으로 되어 있는데 볼조인트에 이쪽은 도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냥 보기에는 뭐야 와 좀 허접해 보이는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뒤라서 거의 안 볼 것 같고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도색 포인트도 똑같고 가동 똑같아서 바로 그냥 껴서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이쪽 보시게 되면 자석이 포인트가 세 군데 있어가지고 교차로 사용해도 모를 것 같아요. 저만 헷갈리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발도 교체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 등 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살짝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이걸 잡고서 그냥 쏙 빼주면 떨어져요. 그 대신 여기에 자석이 세 포인트에 딱 자석이 박혀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포인트에 자석이 되어 있고요.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좁고 이쪽이 넓은데요. 좁은 게 위쪽으로 가게 돼가지고 등에다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깨 쪽 쫙쫙은 아니네. 돌기가 있어가지고 결합되는 느낌이 아주 단단하게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왈도가 장착이 된 거죠. 왈도 사용해서 한번 포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다 왈도를 끼워 놓고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만 세워놔도 굉장히 흡족한 마음이 드네요. 이쪽에 있는 것이 엔드게임 버전, 이쪽에 있는 것이 인피니티 워 버전인데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어떤 게 더 괜찮으신가요? 눈 색깔이 재미있는 게 이 색깔은 이쪽이 없고 이 색깔은 이쪽이 없어요. 그래서 교차로 끼워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머리 정도는 그렇게 메탈링 느낌이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서 교차해서 끼워도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멋지네요, 이렇게 봐도. 네, 아이언 스파이더 이렇게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인피니티 워 버전은 타노스 행성에서 타노스의 인피니티 건틀렛을 뺏으려고 할 때 포징이고요. 엔드게임 버전은 나노 건틀렛을 들고 인스턴트 킬이 발동되는 그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아, 이것도 두 개 이렇게 같이 해놓으니까 포징 짓는 게 사실 되게 어렵긴 하거든요. 두 개를 같이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포징 지어놓고 보니까 이런 모습들도 꽤나 괜찮네요. 몇 개 더 사다가 뭐랄까 아이언 스파이더맨의 전당? 뭐 이런 느낌으로 해놔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 왈도 때문에 화려하기 때문에 이런 포징들이 가능한데 한번 돌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언 스파이더 마지막으로 이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나노 건틀릿을 토니가 아니라 피터 파커가 끼고 스냅을 하는 예, 그렇게 한번 포징을 해봤는데 예, 이게 손에 맞지 않다 보니까 좀 어색하고 좀 웃기긴 한데 뒤에서 인피니티 워 버전은 망연자실하고 있죠. 또 왜 그래? 약간 뭐 그런 느낌? 마지막에 토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포징 한번 지어봤습니다. 예, 이것도 뭐 나쁘진 않네요. 이렇게 전시할 생각은 없는데 같은 제품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런 또 재미가 있네요.
네, 지금까지 마펙스에서 나왔었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버전과 엔드게임 버전의 아이언 스파이더를 살펴봤습니다. 같은 제품이지만 다른 느낌, 다른 느낌인데 완전히 다르진 않고 조금 뭔가 미묘하게 다른 느낌. 그래서 두 개를 다 사자니 아깝고 하나만 사자니 아쉬운, 네, 그런 느낌인데요.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아, 이게 뭐야,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개인적으로 뭐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구하실 거면은 엔드게임 버전을 구하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유인즉슨 인피니티 워 버전에는 톰 홀랜드 헤드가 있어요. 근데 이전에 뭐 업그레이드 슈트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커스텀 헤드를 사게 돼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커스텀 헤드를 사용하시고 엔드게임 버전을 구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비교 아닌 비교를 해보면서 살펴봤고요. 포징도 몇 개 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즐거운 취미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음 영상 다음 피규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 안녕!